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를 완전 철거하거나 재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정몽규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지주사인 HDC 회장직은 유지하기로 해서 또 논란입니다. 김범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서 안전 문제가 확인되면 철거나 재시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안전 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뭐 수분양제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. 정 회장은 이번 사고로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, 이해관계자들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서 전국 건설 현장에 외부기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모든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에 대한 안전보증을 현재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지난해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과정 사고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.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. 정몽규 회장은 지주사 HDC를 통해 40% 지분을 갖는 형태로 현대산업개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이번 사태는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만 물러나고 지주사 회장직은 유지하면서 사실상 경영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SBS 김범주입니다.